출납 형성과 주민생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출납의 위치와 자연환경, 출납의 다양한 자연환경, 우리 자연환경이라는 게 계속 나오네요. 일단 출납의 뜻이 뭐냐? 출납. 들, 산, 바닷가 같은 곳에서, 들에서는 농사 짓겠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는 뭐 하겠어요? 고기를 잡겠죠. 산에서는 약초캐겠지, 그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 삼시세끼 이런 거 보고, 또 시골에서 사는 것도 뭐 있냐? 많잖아, 그런 거, 그지? 아무튼 출락, 여기 시골이라고 한다라고 써 있지? 시골에서 사는 시골이 출락이에요. 알겠지? 출락의 특징. 도시랑 비교를 하면 사람이 적어요. 그지? 사람이 적어요. 그 다음에 산과 바다, 나무 등의 자연 모습을 많이 볼수 있어요. 자연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차가 적게 다녀요. 높은 건물도 없어요. 공기가 맑아요. 경치가 아름다워요. 촌락은 어때요? 사람도 적고, 그지? 공기가 맑고, 경치 좋고, 자연이 좋고, 차도 없고, 건물도 안 많고, 사람도 적고, 그지? 아무튼 자연이 좋고, 사람이 만든 게좀 적다라는 거네요. 이런 거, 사람이 만든 것들, 차나 높은 건물, 이런 것들은 우리 자연환경이 아니라 인문환경이라 그래, 인문환경. 근데 이런 거, 자연, 공기, 경치 이런 건 자연환경이라 그래요. 촌락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을 볼게요. 촌락에 가면 우리에게 촌락이 먹을 거리를 주죠. 산과 들과 바다가 먹을 거리를 주죠. 그죠? 우리가 휴식을 할수 있게 해줘요. 그죠? 휴식이 되죠? 그죠? 휴식이 돼요. 또 맑은 공기를 마시고요. 아름다운 경치를 볼수 있어요. 촌락이 우리한테 먹을 거리도 줘, 휴식도 줘, 맑은 공기도 줘, 아름다운 경치도 준다. 그죠? 자연 환경에 따른 촌락의 구분 볼게요. 농촌은 농촌이죠. 평평하고 넓은 들이 있어요. 넓은 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들. 넓은 들에서는 뭐를 해요? 농사를 져요. 농촌은 들이 있고 농사를 짓는구나. 어촌은 볼게요. 어촌에는 뭐예요? 바다가 있죠? 그죠? 바다가 있어요. 바다에서 뭐를 해요? 고기를 잡죠. 산지촌이에요. 산촌 아니라 산지촌이에요. 산에 있는 말이죠. 그죠? 산에 뭐가 있어? 뭐예요? 산에 여기서 논농사 질수 있나? 왜못 짓지? 아니야, 평지 아니어도 질수 있어. 물이 없어서 안 돼요, 물. 물을 가둬놔야 되는데 여기다 물을 가둬놓을 수 있나? 그죠? 그래서 못 짓는 거예요. 물이 다 흘러가 버리죠? 그죠? 물이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 논에 들어가면 여기 물 있잖아요. 그죠? 물이 물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계단식 논도 있어요. 물만 많이 공급이 되면 산에서도 벼농사를 할수 있어요. 온도만 맞고 그러면 산에서는 밭농사를 져요. 이거 밭이죠. 이거 밭이죠. 그죠? 밭이죠. 그리고 무엇을 뭐를 해요? 버섯도 재배해요. 버섯도 그죠? 원장님은 바다가 있는 곳에다가 집을 짓고, 배도 쬐끄만한 거, 요거보다 작은 거 하나 있고, 밭농사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죠? 어떤 게 제일 좋아요? 하나만 고르라 그래. 이거? 원장님은 이게 하나만 고르는 겁니다. 개인 취향이에요, 그죠? 하나만 고르라고 그러면 다살 수는 없잖아. 한 군데서 뺏게 살 수가 없잖아, 그지? 농촌, 어촌, 산지촌의 차이점을 볼게요.
넓은 들이 있으면 농촌, 바다가 있으면 어촌, 산이 많은 곳은 뭐요? 산지촌일까요? 촌락마다 주변의 자연환경이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죠? 들이 있는 곳, 바다가 있는 자연환경, 산이 있는 자연환경. 또 촌락에서 생산되는 것이 조금씩 틀려요. 들에서는 그죠? 쌀이죠. 벼죠. 그리고 바다에서는 고기죠. 산에서는 버섯이죠. 그죠? 여기까지가 촌락을 봤고요. 그 다음에 지도 한번 배워봅시다. 지도. 지도에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초등학교 사회과부터는 뭐가? 초등학교 사회과부터거든요. 사회과부터 지도. 지도를 보면 어때요? 여기 우리 동네도 있네요. 그죠? 지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이런 거 보여 안 보여? 노랗고 연두색이고 보이죠? 그죠? 자세히 보면요. 여기 백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요. 여기가 산인가 봐요. 그죠? 우리 공부 안 해도 여기가 높은 데일 것 같아요. 그죠? 가운데가. 여기가 높은데? 아니, 여기가 더 진하니까. 그지? 더 높은 데인 것 같아요. 그죠? 또 보면은 여기 선들이 있어. 선들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선이 있죠. 그죠? 요선 지금 얘기한 데는 어때요? 높이가 다? 같아요. 아, 지금 요 선들, 선 하나에서는 높이가 다 같아요. 등고선 보도록 하자. 등고선. 지도에서 높이가 같은 곳을 선으로 이용한가요? 요 선 있죠? 그죠? 요 선은 높이가 다 같은 거야. 또 여기가 다 같은 거야. 그지? 또 요것도 같은 거고, 요것도 같은 거고, 그지? 등고선 가운데 부분이 가장 높은 거예요. 여기가. 그지? 여기 요 누렁, 그지? 고동색이. 등고선의 간격이 좁은 곳은 여기는 간격이 좁지. 여긴 되게 넓지. 그지? 이 간격이 좁은 곳과 넓은 곳의 차이가 있는데요. 간격이 좁은 곳은 경사가 급해요. 경사가 급해요. 낭떠러지야. 그지? 여기는 산못 올라가. 그지? 너무 험해서. 근데 여기는 경사가 완만하다, 급하다, 완만하다 이러는 거야. 여기는 경사가 완만하고, 여기는 경사가 급하고. 그래서 진짜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지도를 보고 산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등산을 할때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어? 여기에서 일로 올라가야 되겠어? 그죠? 못 올라가죠. 밧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 멀지만 요런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지? 지도 보고, 그지? 그렇게 가는 거야. 왜? 우리 배웠어. 여기는 경사가 완만하고, 그지? 여기는 경사가 급하고, 그지?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사가 완만하고 급하다라는 걸 배웠어요. 경사가 급합니다. 경사가 완만합니다. 등고선의 간격이 좁은 곳. 간격이 넓은 곳, 이거를 배웠어요. 그죠? 색깔로 나타내기. 제주시예요, 제주시. 백록담. 지도에서 칠해져 있는 색깔은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거래요. 그지?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점점 높아지는 거겠네. 그지? 그 다음에 낮은 곳은 초록색으로 칠했어요. 높이가 높아질수록 노란 초록색 다음 뭐라고? 초록색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갈색, 고동색. 이게 고동색이고 갈색이네요. 확실히 노랗지는 않지만 그지? 그렇게 갑시다. 강이나 바다는 파란색으로 나타내고요.
깊을수록 어때요? 색깔이 진하대요. 깊을수록 색깔이 진하구나. 한번 받아볼까요? 여기가 더 색깔이 진하죠? 그러면 여기가 더 깊다라는 거네요. 여긴 낮고, 맞죠? 그렇게 보는 거네요. 여긴 더 진하네요. 그죠? 여기가 더 깊네. 그지? 이런 데보다. 맞죠? 우리 동해안도 보면, 여기 훨씬 진하잖아요. 자, 지금 서귀포시의 백록담. 자, 이게 제주도 지도거든요. 진짜 지도예요. 진짜 지도. 서귀포시가 밑에 있고 제주시가 위에 있어요. 제주도의 섬이잖아요, 그죠? 큰 걸로 보면은 가운데 한라산이 있고 서귀포시 우리 여기 귤다 서귀포 거래매, 그지? 귤, 그지? 응? 알아? 귤. 그래서 여기를 나타낸 거예요. 백록담은 가운데 있어요. 여기 백록담이라고 써 있죠, 그죠? 성판악 탐방로 관음사. 관음사가 저쪽에 있나? 관음사가 여기 있죠. 절인가 봐요. 그죠? 관음사는 저기서 봤어요. 그죠? 관음사는 봤고요. 영실 탐방로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영실 기암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암. 영실 기암 무슨 반 암자 들어가는 거 있으니까 암석이 커다란 바위가 있나 봐. 그지? 99골. 어리목은 어디 있어? 어리목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선 그거 배우는 건 아니었고요. 아무튼 요걸 외워야 되겠죠? 초록색, 노란색, 갈색, 고동색 순으로 어때? 높이가 높다. 파란색은 뭐예요? 물이에요. 그죠? 깊을수록 진하다라는 거 배웠어요. 우리 지역의 발달한 출락 볼게요. 우리 지역의 발달한 출락을 조사하는 방법은 지도를 이용할 거예요. 우리 출락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도가 있으면 좋겠죠? 또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른들한테 여쭈어보면 좋겠어요. 직접 찾아가도 좋겠고요. 인터넷 검색 또는 위성 지도를 봐도 좋겠어요. 촌락이 발달한 곳 보면은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가 어디 있는 거냐? 전라북도는 여기예요, 여기. 응? 여기가 전라도거든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알겠지? 전라북도 여기에요. 전주가 있어요. 전라북도에요. 충남 있고요.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아까 전주 있었잖아요. 그죠? 저기에서는 까맣게 나왔는데. 고창군, 순창군, 순창고추장.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우리가 촌락이 많대요. 서쪽으로 갈수록 땅이 넓어요. 서쪽으로 갈수록 여기는 어때? 색깔이. 노랑, 그 다음에 어때요? 갈색이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높다라는 거죠? 그죠? 여긴 초록색이 있으니까 낮은 거죠? 그죠? 물도 있네요. 바다도 있네요. 자, 서쪽으로 갈수록 땅이 넓고 평평한 들이 있어요. 평평한 들. 이 초록색은 그저 평평한 들이에요. 낮고 평평한 땅 주변에 강이 흘러요. 낮고 평평한 땅이 여기 있죠. 그죠? 초록색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가 흘러요? 만경강도 흘러가고요. 또 뭐예요? 뭐라고 쓴 거야?
중심가에 뭐야? 한번 볼게요. 금강, 금강 밑에 이건 안 나온대. 잘 안 나왔네요. 지금 전주 이 근처 보는 거였잖아요. 강이 잘 안 나왔어요. 강 이름. 이거 동진강일 거예요. 동진강. 만경강이 있어요. 이걸로 한번 감 걸로 볼게요.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 금강이 지금 이쪽이었어요. 금강이 있고요. 만경강이 있고요. 요게 동진강이에요. 지금 여기 나왔던 게 동진강, 영산강 해서 여기 평야가 논산평야, 그 다음에 호남평야 이런 게 있어요. 금강 위에 여기는 저기 논산평야고요. 우리 만경강하고 동진강 있는 데가, 만경강, 동진강 있는 데가 여기 김제평야라고 되어 있네. 김제평야. 여기가 호남평야예요. 호남평야. 자, 대충 그렇게 보고 그건 나중에 배우고요. 낮고 평평한 땅 주변에 강이 흘러요. 뭐가 흘러요? 만경강이 흐른다라고 그랬죠. 여기 만경강이 흐르죠. 그죠? 만경강이 저쪽부터 흘러요. 이 전주 옆에, 그지? 흘러가는 거. 전주는 큰 도시잖아요. 김제 옆에. 어촌, 서쪽에는 바닷가와 갯벌이 발달해 있어서 여기는 뭐가 많겠어요? 어촌이 많겠죠? 그죠? 어촌이 많겠어요. 산지촌, 동쪽으로 갈수록 땅이 높아요. 그죠? 무주군, 장수군, 요런 데 보면은 산지촌이 발달해 있을 거예요. 그죠? 산지촌이 발달해 있을 거다. 갯벌은 볼게요. 바닷물이 해안가로 밀려오는 민물일 때는 뭐가 돼요? 갯벌의 정체. 밀물일 때는 뭐가 돼요? 물이 밀려 들어오면 바다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물이 들어오면 빠져나가는 게 썰물이에요. 썰물 때는 육지가 될 거예요. 이런 곳이 갯벌이에요.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바지락, 낙지,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죠. 응? 자, 한번 실제 지도를 한번, 우리 위성사진이 아니라, 그치? 위성사진이지?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어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전라북도를 볼게요. 여기죠. 우리가 있는 곳은 빨간 점이죠.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있는데 충청남도 밑에 뭐가 있어요? 여기를 본 거죠. 아까 똑같죠. 전주시가 있고, 그지? 김제, 그지? 여기를 본 거예요. 우리 보면 이거 하늘에서 본 모습이에요. 여기는 산이죠. 그지? 동쪽으로 갈수록 산이고, 여기는 아까 뭐 나왔어요? 우리 장수군 한번 볼까요? 여기죠? 여기. 그지? 여기 있던 장수군이잖아요. 그죠? 맞죠?
장수 이렇게 돼 있어요. 산이죠? 그죠? 완전 산이죠? 맞아? 산이죠. 여기가 산지촌이에요. 이거 뭐야? 밭이죠, 밭. 논도 있네. 여기는 논도, 이건 논이에요. 논이고, 이런 것들은 밭이고. 알겠죠? 산지촌이에요. 요런 건 밭이에요, 밭. 그지? 그죠? 요런 건 논이네. 요건 밭이에요. 알겠죠? 밭도 있고, 버섯도 길러요. 이거는 뭘까? 밭에 뭔가가 씌워져 있죠, 그죠? 뭘 기르는지는 하늘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지? 이게 산지촌이에요. 그지? 산지촌이에요. 뭘 기르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여기 뭐라고? 장수, 군. 그지? 산지촌인을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디, 이 망경강 옆에 한번 가볼까? 김제시 있는 데죠? 김제시 있는 데죠? 여기 어디죠? 여기, 그지? 김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 뭐야? 이게 뭐야? 논이에요? 논이에요, 논. 이거 논이야. 싹 논이죠? 평야죠? 논이야, 논. 여기에 사람 마을이고요. 그지? 경로당도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논이에요. 평야? 그지? 들이죠? 진짜 들이죠? 어마어마하죠? 이제, 어촌 한번 가볼까? 어촌 바닷가. 포항 여기 가보자. 수협도 보이고 잘안 나왔어요. 요것은 다 배겠죠? 이런 아까 있었던 것처럼 이런 모습이죠, 그죠? 이런 배죠, 여기 다, 그지? 어촌이죠, 그죠? 맞아? 배 많죠? 배 많아요. 여기가 제일 많네, 그지? 다닥다닥 붙어있네요. 여기가 뭐라고? 어촌이에요, 어촌. 대충 어디였어, 여기가? 지도에서 여기였죠, 여기. 여기 김제 옆에 우리 여기를 본 거야. 빼죽 당한데. 여기 본 거야, 여기. 그지? 여기 산포항을 본 거잖아요. 그지? 여기 봤잖아요, 여기. 그지? 똑같지? 맞죠? 거기를 봤어요. 여기 어촌, 여기 정말 논 많죠? 그지? 봤죠? 자.